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방문지로 보수의 상징인 안동과 상주를 찾았습니다. 안 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기존 합의를 뒤집는 건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등록 후 안희정 지사가 처음으로 찾은 지역은 보수의 텃밭인 안동. 성균관 유도회 경북 본부에서 순응한 씨 종친 어른들과 만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순응에 우리 29세 선으로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이 안중근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 안동의 민주당 청년 조직이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상주에서 노무현 재단 주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오늘 방문에서 안 지사는 사드 배치 결정은 유감이지만 기존 한미 군사 합의를 뒤집는 건 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로 치는 외통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략 동맹 간에 합의되었던 것을 얼른 정권 바뀐다고 그걸 뒤집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보 문제가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우클릭 경향에 대해서는 표를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며 지역 감정, 좌우 이념 대결의 슬픈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수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낸 것이라고 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 지사의 경북 방문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안 지사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구를 방문합니다. 뚜렷한 보수 진영의 주자가 없는 데다 새누리당 텃밭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야권 후보들의 대구 경북 공략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